630번은 과거, 분사가 목적어. 그러니까 지금은 위까지는 관련이 있어서 보호가 됐어. 근데 관련이 직접 하는 능동이야. 능동이야. 그러면 앞에 동사가 보호의 형태를 결정했지. 근데 이게 수동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야? 그냥 고민 없이 PP야. 근데 이 PP의 해석은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 해석 잘하는 거. 좀더 포커스 맞춰줘도 좋을 것 같아. 자, 30번 갈게. 2:30. Many buildings and houses had their roofs torn off by the tornado. Many buildings and houses had the roof torn off by the tornado. 많은 건물과 집들은 had 목적어 그들의 지붕을 가졌어라고 할것 같은데 뒤에 지붕이 찢겼지. 토네이도에 의해서 지붕이 어떻게 찢기겠니? 그러니까 뜯겨 나갔겠지. Tear off 찢어버리다. 근데 지붕의 입장에선 찢겨지다, 뜯겨지다지. 관련 있지? 수동이지? 그러니까 PP turn off. 찢겨져 나갔습니다. 뜯겨 나갔습니다. 31번. 2:31. Someday you may find yourself improved by all your struggles today. Someday, 언젠가 you may find yourself. 너는 알게 될 겁니다. 발견할지 몰라요. 네 자신이 improved. 관련 있죠? 네 자신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은 네가 향상시키는 거예요. You improve. 너는 향상시켜요. 주어가 한번더 나와서 yourself가 되고요. Yourself는 너의 입장에서는요, 향상이, 아이고, 아 맞죠? is죠? yourself죠? is improved 되는 거예요. yourself니까요. 2:35. 미안해요. We 그게 heard our national. yourself를 주어로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yourself를 주어로 두고 한번 해본 것 같아요. yourself is improved. 너의 자신은 향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너의 자신은 향상이 되는 거죠. 네가 널 향상시키니까요. 그래서 improve, PP인 거. 관련 있죠? 수동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보호는 PP요. 자, 이게 다른 중학교는 나오는데 그 학원 근처의 중학교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해도 좀 약하게 알고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한동안 안 나오니까 또 까먹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좀 귀찮아 보이지만 반복으로 많이 나와주면 결국 기억해서 장기적으로 알게 되고 나중에 또 배우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거든. 그러니 시험이 조금 더, 잘 내주셨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괴롭혀 주셔도 좋을 것 같아. 32번. 2:32. If you want your eggs hatched, sit on them yourself. 자, 만약 네가 if you want your egg hatched, 너의 달걀이 부화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달걀이 부화되는 거 관련 있죠? 수동이니까 PP 썼어요. Sit on them yourself. 네가 그 위에 앉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하시라고요.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요? Sit on them. 그 달걀 위에 네 자신을 앉히시라고요. 네가 직접 하라고요. 33번. 2:33. I can't make my voice heard because of the noise. I can't make my voice heard. I can't make my voice. 2:34. 알았어. 자, 내 목소리가, 이 새끼 계속 말하고 싶대. 내 목소리가 들리게끔 할수 없어요. I can make my voice heard.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어요. Because of the noise. 자, 소음 때문에. 이거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전명구 쓰레기. I can make my voice heard.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었어. 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겠죠? 34번. 2:34. I'll give you some tips for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that will get you noticed. I'll give you some tips. 나줄 거야. 너 줘? 아니지. 명사. Some tip을 줄 거야. 을들이지? 얘가 목적어야. 어떤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동사 뒤에 나온 명사 무조건 뭐라고?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 내가 너한테 팁을 줄 거야. For a letter of self introduction. 자기소개서의 편지를 줄 거야. 근데 어떤 자기소개서의 편지야? That will get you noticed. 네가 주목받게 할. Get you noticed. 네가 주목되게 할 자기소개서를 줄 거야. 네가 주목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줄 거야. 됐죠? 35번.
235. We heard our national anthem played proudly in the Olympic Games. 자, we heard our national anthem played proudly in the Olympic game. 이 anthem이 그걸 거예요. 국가, 자기 국가. 이거 뭐라 그러니? 자기 국가. 애국가?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어디 출신이니? We heard, 우리는 우리의 national anthem이 연주되는 걸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연주가 됐죠. 어디서? 올림픽 게임에서. 어, 우리는 금메달 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애국가가 연주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딴 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수가 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내용을 지나면 대박이에요. 36번. 236. When it's hard to focus at work, listening to the appropriate music could keep you motivated. When it's hard to focus at work, it 가짜 주어, 두가 진짜 주어. 어려울 때, 그게 뭔데? Focus at work,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려울 때, listening, 듣는 것, appropriate music, 적절한 음악을 듣는 게 keep you motivated, 네가 동기부여가 되게 합니다. 동기는 부여가 되는 것, 집중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그래서 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되게 애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냐, 안 되면 얘기해. 내가 조용히 데려가서 동기부여 시켜줄게. 왜? 사랑으로. 왜? 신나는데? 안 신나? 그냥 알아서 할래? 뭐 그래도 되고. 자, 37번. 237. The weak security systems of some websites left users' personal information exposed to hackers. So, weak security system of some website. 몇몇 웹사이트의 약한 security system은 left, 남겨둡니다. user의 personal information이 노출이 되도록.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관련 있으니까 보어, 노출되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PP요. 38번. 238. You must have your parking ticket stamped to get a parking discount. You must have your parking ticket. 너는요. Must have your parking ticket. 너의 parking ticket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스태프 된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지다가 아니고요. 그 주차 티켓이 스탬프 도장이 찍히게끔 해야 됩니다. To get a parking discount. 주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스탬프 도장이 쿵 찍혀줘야죠. 파킹 내가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 stamp my parking ticket 하죠. 내 파킹 티켓에 주차 도장을 찍죠. 그럼 도장이 찍혀야죠. 그러니까 PP요. 됐죠? 자, 39번이요. 고생했어요. 좀만 참아요. 239. I already have my bags packed for the trip tomorrow.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이야. 나 가방 쌌어만 해도 됐는데 난 이미 가방을 싸뒀어. 자, I already have my bag. 내 가방이 싸지게 했어. 나 이거 대화할 때 이거 진짜 힘들어.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I already have my bags packed for the trip tomorrow. 됐죠? 40번. 가방은 싸지는 거니까 PP였습니다. 240. The soccer player had 1 year left on his contract, so he couldn't change teams. The soccer player had 1 year. 1년이 남겨졌죠. 그의 계약에서. 계약에서 1년만 남겨져 있죠. 관련이 있으니까 부어. 1년은 남겨지니까 PP요. 그래서 he couldn't change team. 팀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 긴 시간. 완전 고생했어. 와, 대박. 어, 잘했다. 어, 힘들어. 어, 허리도 아프고. 어, 목도 아프고. 어, 힘들어. 어, 진짜 힘들다. 어, 나 힘들어. 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 나 진짜 개빡세거든? 열심히 해, 열심히. 어? 똑바로. 이번에 어떻게든 배우네, 이씨. 그래서, 니네 목표는 이번에 열심히 배워서 다음 시험에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게. 그래서, 날 편하게 해줘, 날. 반은 진짜다. 그럼 더 좋은 것들, 더 쉽게,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등급을 맞춰줄 거야. 그럼 남은 에너지를 다른 과목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니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보자. 그럼 이번에
나도 너희도 고생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 우리 둘다 편해. 아, 난 별로 안 편해. 넌 편해져. 오케이? 자, 고생했어요.